위 어디서? 안녕하세요, 해리입니다. 첫 번째 미니 앨범 영러브 이후로 9개월 만에 이제 컴백을 하는 건데요. 네. 그동안에 저희가 뭐 음악 외적으로 네. 좀 많이 깨닫고 성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. 연습도 하면서 저희끼리의 사이도 더욱더 돈독해진 것 같고 좀 더 완전체가 될 헤일로가 네,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, 이번 앨범의 제목 해피데이라는 해피데이 네, 제목이고요. 저희는 행복한 날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소망을 담은 곡이고요. 곡은 총 다섯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첫 번째 곡은 팝콘이라는 곡이고요. 네. 또 저희 이제 전반적인 프로듀싱을 이기 작곡가님께서 이끄는 프로듀싱 팀 오레오라는 작곡가 네. 팀에서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녹음도 너무 유쾌하게 하고 네. 화이팅이 넘치는 녹음을 해가지고 노래가 전반적으로 좀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번 곡들이 아마 저희의 색깔을 가장 잘 비출 수 있는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마리아라는 곡은요, 저희 타이틀곡 제목이고요. 네, 곡 가사 안에 너를 좋아한다는 마리아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. 네, 그 마리아를 부끄러운 남자의 그런 소년의 마음을 약간 뻥뚱하고 장난스럽게 빗대어서 표현한 그런 약간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죠. 네, 제목입니다. 네.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일단 음원 차트를 만약에 저희들이 30위 안에 진입을 하면 그 다섯 개의 도시에서 네. 트리오를 하도록 생각해 봤습니다. 트리오 허그와 함께 또 무료 공연까지 시작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저희가 앞으로는 더욱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헤일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